들어가기에 앞서 스포일러 주의를 말씀드리면서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나마 이게 이거 안 나왔잖아요. 워머신 버스터가 없었어요.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. 꾸꾸루꾸루 삐삐 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마블 토크 꾸삐부리기 꾸삐입니다. 어벤져스가 개봉했는데요. 꾸삐도 드디어 어벤져스 4 엔드게임을 관람하고 왔습니다. 이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. 약 3주 전부터 제가 레고 어벤져스 제품을 가지고 아 이런 내용이 있을 것이다, 야 이거는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구나, 하나도 들어맞는 게 없네요. 자 먼저 작은 제품부터 보시죠. 76123 캡틴 아메리카 제품. 캡틴 아메리카가 오토바이를 타고 아웃라이더에게 쫓기고 있는 제품입니다. 이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다. 두 번째 제품입니다. 워머신 버스터. 저는 이번에 엔드게임에서 워머신이 워머신 버스터를 타고 굉장히 멋진 장면이 연출될 줄 알고 헐크 버스터와 워머신 버스터가 대결하는 레고 예능까지 촬영을 했지만 워머신 버스터는 나오지 않습니다. 세 번째 제품 홀 오브 아머. 아이언맨이 과거로 돌아가서 홀 오브 아머에 침투하는 아웃라이더들을 멋지게 무찌른다는 그런 공상과학 소설 같은 소설을 써봤지만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. 이쯤 되면 제 영상 다 내려야겠는데요. 어벤져스는 정말 과거로 돌아간 것일까? 저는 과거로 돌아간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 세계의 인물들과 겹치게 되면서 다음 퀸젯 제품입니다. 퀸젯이 나오긴 합니다. 야쿠자를 소탕하고 있는 로닌을 데리러 갈 때 블랙 위도우가 잠깐, 아주 잠깐 등장하는 퀸젯입니다. 뭐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. 마지막 어벤져스, 이번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대형 제품 종합 전투 제품입니다. 전 캡틴 마블이 타노스랑 진짜 엄청 멋진 액션씬이 막 나올 줄 알았는데 솔직히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었습니다. 그리고 들어있는 헬기, 총 달린 자동차, 이 온전히 살아있는 어벤져스 기지 건물, 그리고 타노스 건틀릿에 끼워져 있는 타임스톤과 파워스톤, 타노스가 들고 있는 망치, 이건 진짜 뭘까요? 전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. 아! 들어맞는 거 하나 있네요. 웃고 있는 헐크는 많이 나옵니다. 그리고 네뷸라. 저는 이 네뷸라 보고 예전에 그 추격자 영화에서 슈퍼 아줌마가 떠오르더라고요. 거의 모든 제품에 들어있었던 아웃라이더님들께서 대략 한 10초 정도 나오나? 어쨌든 어벤져스 영화를 보고 지금까지 약 두 달 정도 어벤져스 제품을 가지고 영화 내용을 유추해보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요. 거의 하나도 들어맞은 게 없는 것 같다는 꾸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만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레고사에게 배신을 당했어도 마블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. 어벤져스 한 번 더 보러 갑니다, 여러분. 자, 지금까지 꾸삐부리게 꾸삐였고요. 앞으로 더욱더 멋진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. 오늘도 한 사람의 레고 덕후가 생겼다면 성공! 안녕! 꾸빠이!